도대체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좀 진단하고, 우린 또 그런 일본 경제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고수는 말 그대로 일본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일본 정통 전문가시죠? 먼저 박상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과 거의 인생의 반 정도를 가까이 반 보내셨죠? 가까이. 반 가까이? 예, 반은 아직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임영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0년 정도 네.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네. 예, 또 일본 학, 또 일본 경제 쪽을 많이 대중 여러분들께 설파해 주시는데, 오늘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가볍게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일본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나라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온하게 사는 노부부와 같다. 평온하게 사는 노부부와 같다. 네. 네, 이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가부키 민주주의 같은 가부키 국가. 민주주의. 네. 네. 그러면 한분한 분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뭐 하지만 또 열심히 싸우고 육아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도 부부가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 60쯤 되면은 서로 힘도 빠지고, 또뭐 이제 열심히 일해도 별로 뭐 일할 만한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뭐 그동안 저축해둔 거, 또 연금 이런 가지고 살면서 조금 이제 싸우지도 않고 서로만이 이해하고 좀 평온하게 사는 그런 부분,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60대. 네. 제가 일본을 보면서 늘 저는 한 60대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60대와 같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노부부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평온하게 사는이라는 표현이 뭐 정말 빈곤에 시달리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고충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뭐 노후 준비가 잘된 노년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겠네요. 노후 준비가 잘 됐다기보다는 현재 노인이기 때문에 성인병, 뭐, 당뇨병, 뭐, 고지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지금은 잘하는. 50대까지는 자기 몸이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생각을 하고 막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아,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알면서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된 그런 60대. 네, 좋은 표현입니다. 이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일본을 평가하시는지. 지금 박 교수님이 참 아주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 네. 정확히 일본의 현재 그 노인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젊게 막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회가 아닌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도 이제 뭐랄까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일본에 유학할 때에 일본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침체되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치열하게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잔잔하게 그렇긴 하지만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면은 한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싸우는 거 보시면은 거의 국가가 절단날 듯이 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고 여기에서 경쟁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발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내 의사를 상대방이 전달하고 이게 왔다 갔다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그게 없어요. 저기 뭡니까? 선거를 하면은 자민당이 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야당 취향의 사람들은 선거에 안 가요. 그럼 주로 누가 이제 선거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우익에 가까운 자민당 골수 지지층. 이 사람들은 거의 꼭 가서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한쪽 의사만을 반영하는 투표라는 건 어떻게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아까 말씀하신 성인병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그 어떤 건강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같지만 사실은 화장해서 민주주의를 보는 거지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나면은 알아보기 힘든 민주주의 뭐 이런. 근데 두 분의 그 일본을 표현해 보는 그 표현이 많이 다르면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사이트가 또 담겨 있어서 저는 살짝 인트로로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박 교수님께서는 임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그 표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썩 일본의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본받을 만한 건 아니죠. 네, 좀 후진적인 면이 있어서, 네, 그런 면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정치나 이쪽은 뭐 제가, 정치나 문화 쪽은 제가 전문은 아니니까 뭐 깊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근데 저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가 60대라고 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하지만 또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거는 뭐또 따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60대는 저는, 민주주의나 이런 거 조금은 상관없이, 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는 일본과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일본, 한국의 지금 경제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또 인구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일본의 과거를 닮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늙은 일본의 모습이, 나중엔 늙은 프랑스의 모습, 늙은 독일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뭐 학자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일본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기 때문에 뭐100%다 똑같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의 일본과 앞으로의 일본의 모습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한 그 발언이 환율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68 정도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죠, 역대. 그러니까 실질 실효 환율의 그 개념이 이제 구매력 관점에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만큼 환율이 엔저로 슈퍼 엔저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슈퍼 엔저의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론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야기됐는지 이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급속도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제 엔저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그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달러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 이 부분이 가장 강력했는 부분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설명이 될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느냐? 결국은 뭐냐? 엔화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의 경제가 과거 같지 않게,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부부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장해 나오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같은 모습 별로 안 보이고,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씩 뒤쳐져가는 이런 어떤 현상일 거라고 보니까 이게 엔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그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적자라는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그동안은 아날로그 사회로서 그냥 뭐 그게 그대로 적응해 살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바꾸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문을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의 가파미 회사들에게서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클라우드를 활용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에 지불하는 돈이 이게 막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느 네. 정도까지 갈 거냐 했더니 2023년, 2030년도에는요, 일본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에너지 가격, 그 에너지 가격에 부응하는 액수가 될 거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엔저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또 나오는 게 일본은 해외 자산, 해외 투자한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간 자산들이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국, 일본으로 되돌아 오질 않아요. 네. 지금 엔저면은 사실은 이제 생산 코스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왔던 기업들이 서서히 돌아올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봤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네. 그러냐? 미래 일본 국내 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한 돈은 거기서 이익이 남더라도 현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GDP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엔화 달러 벌어 달러가 엔화로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로 가지고 달러를 사서 뭘 해야 될 일은 계속 생기는데 달러로 가지고 엔화 사는 일은 별로 자꾸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금 플로우로 보면은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저로 갈이 동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그중에 가장 큰게 뭐냐니까 사실은 그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일본의 지금은 참여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환율 관련만 했던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하는 얘기가 일본의 지금 엔저는 앞으로 360, 5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달러에 비해서. 달러가 한 2.5배, GDP에 2.5배 풀렸다면은 엔화는 한 14배 이상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5.5%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7번째 동결을 했고, 약 1년 정도 동결을 했고요. 그죠? 일본은 오히려 24년 연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 금리 격차는 오랫동안 이렇게 벌어져 왔었고, 오히려 격차는 축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더 강하게 진전되는 모습, 그런 것은 분명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주로 일본에 대한 낙관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경제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 주로 이제 펀더멘탈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견해가 엔화의 약세화를 가져온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슈퍼 엔저, 아마 오랫동안 25년 동안 일본에 계시면서 이런 현상을 좀 지켜보기가 드문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말씀도 네. 맞고, 일본이 또 과거 같지 않고 약해졌다는 것도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랑 경제 관련 그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네. 하지만은 동시에 워렌 버핏이 또 일본의 5대 상사에 뭐 거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가 같이 MOU 체결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4월 달에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경제 관련된 그 합의서를 보면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런 거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라는 경제,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은 그런 거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디지털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늦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일본 학생들한테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은 너희가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잘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반도체도 무너졌고요. 또 가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많이 후퇴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으면 물론 최근엔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반도체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뭐40% 정도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라는 거, 완성품 반도체라는 거에서는 일본이 지금 쉐어가 없는 셈이지만은 하지만은 이 완성품 반도체를 만드는데 일본 기업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클라우드를 가지고도 지금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자기네가 이미 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미국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자기네 기술력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새로운 그 초크 포인트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그러면 한국 반도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미국과는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첨단이고 가장 잘 나가는데 하지만 AI는 화상 센서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AI가 화상 센서를 가지고 주변을 인식해야 이거를 AI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가 들어가는 모든 활동에는 화상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것이 로봇이든지 자율주행차든지 뭐 인공위성이든지 근데 화상 센서는 소니가 가장 강력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의도는 가장 강력한 AI하고 가장 강력한 화상 센서를 결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많은 것이 잃었지만 하지만 일본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지키고 있고 그 힘을 또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이. 고용은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일주일 정도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늘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력한 진동제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운동도 못하고 이제 죽을 먹고 이러니까 당뇨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은 또 굉장히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일본이 성인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금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금리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높이면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이 금리를 높였지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0%에서 지금 1%까지 올라왔지만은 1%를 하더라도 미국은 5%를 달리고 있는데 이 1%가 2% 3%로 돼야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데 이 1%도 미국은 일본은 버거워할 것이다. 2%까지 가는 것도 일본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일본이 2%도 못 간다면은 미국이 5%를 유지만 해도 이 금리 차는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그래야 엔화가 절상되겠구나 생각해 사람들이 엔화를 살 텐데 이 금리차는 그렇다면은 더 이상은 축소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의 일본의 약한 부분 이 부분을 또전 세계가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엔화의 그 약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터닝 포인트가 나오려면은 미국 쪽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만약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야 비로소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 두 분의 다각도의 어떤 그 견해, 관점 굉장히 다 수용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믹스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토론이니까 저도 살짝 의견을 보탠다면 일본은 아마도 금리를 인상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로금리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래도 0.2% 수준 이 정도의 통화정책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행보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금리 인상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당장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엔화의 약세가 더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짐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엔화 약세 기조가 야기된 배경을 살펴봤다면 잠깐 한번 전망을 여쭤보고,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일본 경제 안에서도 여러 경제 주체마다 엔화 약세가 진전됨에 따라 웃을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울을 수밖에 없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향 요인을 또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엔화 약세가 이런 배경에서 진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엔화의 기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은 엔화 금리를 올리기가 참 버겁잖아요. 버겁죠. 근데 미국 금리는 내려올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네. 이게 5.5%라는 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게 한 1년, 2년 계속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엔화를 샀던 사람들은 곧 지금 엔화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거니까, 평가절하된 거니까 곧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엔화를 많이 샀어요. 한국에도 1조 넘는 돈을 가지고 엔화를 샀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현재 1달러당 157엔, 158엔,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이거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원상 복귀할 거다. 이 기대 심리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당장 금리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이게 계속 가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일본의 일반인들조차도 엔화를 팔고 달러로 사놓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엔화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로 바꿔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한순간에 달리는 순간요, 이 엔화는 폭락합니다. 이 문제가 아직 지금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석가들이 꽤 나와요. 지금까지는 기대 심리가 뭐냐면 곧 돌아갈 거다. 그것 때문에 이게 완만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언젠가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워렌 버핏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워렌 버핏 세계 3대 투자가가 일본에 주식을 샀다. 앞으로 일본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전에 사실 이 일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사게 된 동기가 약간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요. 바이든하고 기시다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엔화 쪽으로 한번 일본 주식으로 약간 고개를 돌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명백하게 엔주로 가게 되면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게 영업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샀단 말이죠. 엔화 약세에 베팅한 것이다. 엔화 약세에 베팅한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산술적으로 투자하면 돈 버는 거는 이거는 너무 명약관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일본 경제 전체의 어떤 호경기의 신호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엔화 기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의
1995년이 이제 최고라고 한다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한30% 정도 절하된 그런 수준의 엔화 환율인데, 앞으로는 이런 엔저의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이미 좀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네,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네. 일본에 간 뒤에 제가 99년에 처음 갔으니까, 그때부터 한 2020년 뭐, 2021년 그때까지는 별다른 제가 투자 같은 걸안 하고, 이렇게 뭐, 활발, 그렇진 않은데, 환율은 되게 자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엔화하고 원화, 이 사이에 움직이는 건내 자산을 어느 통화로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나 이거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자신 있게 저도 했고 했는데 최근에 엔화는 저도 예측을 일단은 저도 어떤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 예측을 이쪽을 어떻게 하시겠던 거예요? 그건 이미 틀린 예측이기 때문에 네. 반등할 거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세하게는 뭐 네. 여기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것은 2023년 9월, 10월에 엔화가 150을 터치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은행이 9조엔 정도를 써가지고 150엔을 막았어요. 네. 그 뒤에는 150엔을 한번 막으니까 한 135엔까지도 갔었거든요.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해서 150엔이 깨졌는데 150엔이 깨지고 나서 또다시 이제 160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0을 이번에 터치했을 때는 9조엔 이상을 또 썼습니다. 일본은행이. 160엔을 막으려고. 근데 그때도 160엔을 막았지만 다시 150엔에서 한번 막았는데 그게 깨진 것처럼 160엔에서 막았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죠. 2023년 10월에 내가 일본에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를 본건 처음이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또다시 내가 일본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본의 국채가 해외 투자가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국채 가격의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그 엔화의 그 절하라든가 여기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그 해외에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해외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시 일본에 가져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점점점 더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해외 M&A 지난 2, 3년간 외국에 있는 기업을 사들인 것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일본이에요. 한 2, 3년도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외국에 있는 기업과 광산과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돈이, 하지만은 매년 어마어마한 달러 재산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한 것이냐면은 160엔을 깨고 170엔을 깨고 한다면은 엔화 절에 또 베팅을 한게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본 기업이나 은행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본에 들여오게 되면은 달러가 순식간에 일본에 들어오면서 엔화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또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엔화가 급등했던 경험들을. 그러니까 엔화나 엔화의 그 절하에 베팅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해외에 있는 달러 재산이 들어와 버리면은 큰 손실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큰 손실을 냈던 경험들을 거대한 해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 도쿄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25년을 살았지만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지만 거기서도 나는 뭐 외환 딜러를 10년을 뭐 몇 년을 했는데, 와, 지금처럼 불안한 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한편 일본의 그런 약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하지만 거대한 해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한또그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하지만은 지금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엔저가 이런 현상이 야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고, 앞으로
엔저가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또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혹은 어떤 경제 주체가 좀 웃을 수 있고 반면에 어떤 경제 주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까? 혹시 네. 그 울고 웃는 그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고 웃는 예를 들면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소득을 영위하시고 한국에 가끔 오시겠지만 오실 때그 엔화에 기초한 소득을 가지고 한국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웃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먼저 이 네.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워렌 버핏 얘기 하셨잖아요. 네. 대기업은 입이 지금 아주 찢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엔저가 되니까 과거에는요. 엔저가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국이 긴장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이 안 늘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나가버렸어요.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수출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해외에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출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한바퀴 피우느냐? 해외에서 달러로 지금까지 벌던 대로 그대로 벌잖아요. 그게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과거에는 1달러당, 100엔에서 105엔 내지 뭐 110엔 정도로 이제 소득으로 계산되었다면 지금은 160엔 가까이 계산이 되니까 한꺼번에 30, 40% 수익이 높아진 거나 마찬가지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가 직원 그 봉급을 40% 올려줬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40%를 올려주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유니클로는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각그 해외 전부 거기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지 직원들에게는 달러로 지급하겠죠? 그대로, 지금 지급했던 그대로 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국내에서는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그 달러로 환산해서 국내 지급하게 되면 40% 오르는 거예요. 일본에 근무하는 일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해외 달러 곧 같은 달러 수준으로 주면 예. 엔수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4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유니클로가 40% 올려준 만큼 올려줘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 40% 올려줍니까? 5.28% 올렸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대기업의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내가 보니까 11 1, 11%? 12%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노동자에.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임금은 거의 안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어디에 다 쌓이는 거죠, 대기업. 그래서 해외 기업들, 해외 유보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대기업, 해외에서 활동해서 돈 버는, 달러로 돈 버는 기업들은 대박이 났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는 쪽은 부지기수예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말로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를 저는 뭐 그럴 수도 없이 봅니다. 그다음에 뭐 해외 좀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해외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난해졌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외교관들 어떤지 아세요? 식사를 같이 못한대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부담 되겠죠, 워낙 아무래도. 그 엔저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아주 그거 국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지금 해외 여행 갈수 있습니까? 거의 못 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행 못 가는데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일본을 막 휘짓고 다니잖아요.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길 걸어가기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열안 받겠어요?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제일 많다잖아요. 이야, 나는 일본인들이 지금 가장 열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옛날에 사실 여행하면 일본인들이 휘젓고 다니는 전 세계를. 근데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인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오는 것들을 보면요. 일본인들의 여행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그 빈틈을 한국인들이 다 채우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엔저가 고통으로 와닿는다. 그렇죠. 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2% 올린다 그래요, 지금? 네. 난리 났습니다, 그거. 그 자원을 어디서 끌어올 건가. 좀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거의 폭발 지경이거든요. 기시다 총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지금 여론이 뭐 18% 지지도가 20% 이하로 막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기업, 한줌의 대기업들이만 혜택이 가는 거지 대부분의 액트들에게는 이게 고통으로 나는 와닿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엔화 약세 기조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강달러, 슈퍼 강달러 현상이고 수출 기업들은 좀 웃을 수 있고 수입 업체들은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입장에서 또 이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뭐 울고 웃을 수 있는 주체마다 어떤 현상들 혹시 관찰하셨습니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는 울어야죠. 네. 박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시겠네요. 예. 소득이 계속 주는 거죠. 너무 아픈 거 싫지는 않네요. 구매력이 네. 근데 또 그 저는 일본에 있지만 외국인이니까 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네. 네. 그나마 한국은 원화도 같이 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일본 엔화가 더 많이 절화됐지만 한국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렇죠. 미국 친구들, 뭐 유럽 친구들은 자기 이제 고향에 못 간대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국제 거지됐다. 그 명문대 와세대 교수님들이 네. 그 소득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네. 또 미국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지 말이죠. 강달러에 맞물려서. 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런데 그런 건 눈물 나는 거지만은 제가 그 일본이 제가 평온한 뭐 60대다 네. 또 관리를 잘하는 60대다 네,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왜 평온한지 왜 관리를 잘하는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인들이 깨달은 거,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인들이 후회한 거, 내가 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20년이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저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그래서 우선 평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도 이제 일본에서 울고 있고 네. 한국에 오면 금방 느끼니까 한국 백화점에 가면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뭐 제가 살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살률을 따진다면은 일본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 피크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지금은 자살률이 아직도 OECD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 우리 안에는 갈등이라든가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은 이미 국민연금을 2005년에 개혁을 하면서 2005년 기준으로 100년 뒤에 고갈되도록 100년으로 늦췄거든요. 그런 연금 개혁을 2005년에 할 수 있었고 지금 저희는 아직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100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뒤에 고갈해서 또 한 9년 정도를 연장한다 고갈을 하는 그 정도인데도 지금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 지금 한국이 취업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도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한국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20대는 제가 가르치는 또 학생들은 이미 한국 학생들도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 애들과 한국 애들 사이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이 졸업할 때 되고 하면은 한국 학생들은 어쩜 그렇게 우수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동경에서 일을 하면서 아, 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날에 어떻게 식민지가 됐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이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풍부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네, 거기에서 저는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은, 지금 한국의 20대의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네, 한때는 우리가 20대 취업이 문제다, 20대 실업이 문제다, 고용이 문제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그 내가 청년 고용 문제를 막 해결하겠다 후보마다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년 고용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모든 선거에서 청년 고용이 이슈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청년들에게 그 보조금 같은 거를 얼마나 주느냐, 뭐 청년 수당을 얼마나 주느냐, 실업급여를 얼마나 주느냐, 정부에서 돈으로 때우는 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고용에 대해서는 논쟁 안 하는데, 제가 일본이 평온하다고 했잖아요. 자살률도 많이 낮다. 근데 일본에서 그 고용이 안될 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정리해고 많이 될 때, 그때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이 굉장히 좋고, 또 일본은 주거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는 제자는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인은. 한국 애들은 너왜 아직 결혼 안해 얘기하면은, 너 하기는 여자친구 있잖아, 혹은 남자친구 있잖아, 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결혼 안해 하면은, 아 아직도 집 때문에 걱정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사귀는 애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지 집 때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돼 있고 고용이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때를 겪으면서 주거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직장을 좀더 편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가 좋아 보이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일본은 어떻게 고용을 지켰을까? 고용이 어떻게 좋아졌을까? 이거를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왜 주거가 안정돼 있을까? 한국은 이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약 40분 동안 일본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면면들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이 교사 삼아서 어떤 뭐 주거 문제라든가, 뭐 청년 고용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또 일본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코멘트도 너무 인상적으로 좀 들렸습니다. 두 분의 고수, 두 분의 일본 경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 가장 친숙한 두 일본 경제 전문가께 일본의 경제를 놓고 정말 360도로 다각도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2부에서는 특히 일본 경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뭐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요즘에는 좀 경쟁 국가가 되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어떤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수열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2부에서 더 열띤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